SDT에 대해서 정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SDT는 아... 어떤 업무를 하는 부대인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인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정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세 채널 딥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강철 부대 참가자이자 전직 SDT 특수요원으로서 일을 하신 우리 강준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강준님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해주신다면? 군사경찰 특임대 예비역 병장 강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운동중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강철부대에서 SDT가 나오면서 SDT가 좀 알려지고 또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강준님도 이렇게 입대를 하실 때 뭐 육군, 해군, 뭐 공군, 또 해병대까지 여러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육군을 선택하셨고 또 SDT를 가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특전사를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전사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이게 또 기간이, 네. 공무 기간이, 네. 아, 나는 좀 약간 특수된 일을 하고 싶긴 한데 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진 않고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또 이게 또 특전사에 관련된 검색을 막 해보니까, 네. 707이라고 또 이렇게 부대가, 네. 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왕 할 거 특전사를 간다면, 네. 707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먹었는데 또 부모님께서, 네. 아, 길게 하지 마라. 근데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좀 다칠 수도 있고, 네. 좀 빨리 나와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모님이 하셔가지고, 네. 병사 쪽으로 이제 좀 알아보다가, 네. 군사경찰 이제 저 때는 헌병특임대. 예, 그때는 헌특이었죠. 네. 헌병특임대라는 곳을 좀 알게 되어서 이제 따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이제. SDT 대원이 되신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SDT에 대해서 정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SDT는 어떤 업무를 하는 부대인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인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정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경찰이라는 이제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일반 사회에서 경찰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군대 안에서는 이제 헌병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예, 예. 밖에서는 경찰, 이제 군 안에서는 헌병. 헌병. 예.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안에서도 이제 군 강력범에 관련된 그런 뭐 체포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네. 뭐 이렇게 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찰 특공대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임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특전사든 707에서도 이제 그런 업무를 이제 대테러 업무를, 네.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럼 SDT도 이제 대테러 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뭐 이유 차이 같은 게 있습니까? 아, 707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SDT가 딱 이제 사건이 터지면,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출동을 해서, 아. 그 현장에 관련된 이제 좀 정리를 해줍니다. 뭐 교통 통제를 한다든지. 아, 초동 조치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초동 조치를 먼저 저희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 특공대 분들이나 707 분들이 오셔서 이제 진압을 해서 직접 이제 구출을 하고 뭐 제압을 하고 하시는 건 이제. 아, 우리 또 707 분들이. 네, 707 분들이 이제 하시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대테러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707이 좀 더 전문적인 부대군요. 그렇죠.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테러 업무를 함에 이 사건 자체를 먼저 이제 장악하고 관리하는 팀은 이제 SDT가 약간 초동 조치를 먼저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동 조치 부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DT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부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특수부대를 가기 위해서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선발 과정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훈련 기간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때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1.5km 뛴걸음이랑, 네. 팔굽혀 펴기, 네.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아, 세 종목. 네, 딱 세 종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1.5km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네. 4분 48초
어, 다 4분, 이제 네. 만점이고 네. 그 밑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데 그 8900펴기는 이제 만점이 72개 1분인가요? 2분에 아 2분? 어. 네, 2분에 72개 이렇게 밑으로 이제 점점 떨어지는 그런 거였고 6분을 키기가 이제 82개 이렇게 이제 2분에 82개 아 그렇게 면접 그래서 합격하면 SDT 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 합격을 하시면 네. 이제 입대를 하는 순간 이제 그냥 그 보직을 가지고 입대를 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합격했다 치고 SDT 대원이 되기 위한 또 훈련이나 이런 교육 과정 같은 건 없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일단 기초군사훈련을 기초적으로 이제 받으신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또 가져요. 그렇죠, 그렇죠. 후반기 교육. 후반기 교육을 또 이제 저희는 특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종합행정학교 네. 가서 따로 또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 3주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 각자 이제 자대로 이제 배치가 돼서 아. 자대로 이제 가십니다. 그럼 그 3주 동안 대략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뭐 또 수료생이 또 과락이라든지 아니면 퇴교자가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네. 많지는 않은데 네. 또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가 몸이 불편하셔서 퇴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기초군사훈련이 아니라 후반기 교육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뭐 퇴교라는 네. 느낌보다는 그 이제 보직 변경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직을 부여받는 교육을 받는 느낌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직이 아마 뭐 소총 일반 그냥 소총수나 아니면 그냥 일반 헌병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마 그 교육기간 중에 뭐 이제 군법이라든지 뭐 형법 이런 여러 가지 법제 과목들도 배우고 뭐 대테러라든지 이런 그런 교육들도 배우나요? 정말 이제 기초적인 네. 훈련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진짜 기본적인 사격술 예. 이라든지 아니면 레펠 예. 아, 네. 그다음에 뭐 기본 뭐 체력 진짜 딱 그 큰 틀만 딱 알려주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더 심화된 거는 자대에 이제 넘어가서 자대에서 배우거나 또 이제 자대 생활을 하다 보면 한 1병에서 뭐 3병쯤 이제 또 따로 네. 따로 또 이제 불러내서 한 2주 정도 또 교육을 진행해요. 아, 추가 교육을 약간 심화 네. 교육 같은 거를 집체 교육이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그렇게 또 따로 교육을 또 받고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더 심화된 과정으로 뭐 밖에서 뭐 도심지에서 이제 뭐 훈련을 한다든지 산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이제 심화적인 과정을 그때 이제 배우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타군 위탁 교육이라든지 뭐 타군과 교류하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 707. 예. 네. 예. 네. 분들과 이제 같이. 네. 혹시 SDT로서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뭐 생명 수당이 또 건바이 건으로 네, 받습니다.